네, 바쁘신 중에 우리 그 양천 공사를 방문해 주신 우리 지역 언론사 기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난 3월 24일부터 지난 25일 14일부터 25일까지 우리 양평공사가 금년 7월이면 이제 13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 12개 읍면을 저희가 다 순회하면서 우리 지역에 있는 군민 대표님들께 양평공사의 운영 상황을 저희가 직접 보고를 드리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이렇게 소통 간담회를 하게 된 계기는 그 양평 공사의 주인은 양평 군민인데 저희 구성원들이 지난 13년간의 운영 상황에 대해서 우리 군민들께 제대로 보고 드리고 또 군민들의 말씀을 듣지 그 들을 수 있는 계기를 저희가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운영 책임을 맡으면서 양평공사는 군민과 함께 소통하고 그 과정을 통해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한 후에 진정으로 양평 군민이 주의되는 기업으로 거듭나야 되겠다는 다짐과 약속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군민 여러분들께서 양평공사 운영 상황에 대해서 그동안 겪으셨던 안타까움과 실망들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셨고 이제는 진정으로 군민을 위한 기업으로 거듭나달라는 간곡한 당부들과 함께 양평공사가 잘 되기를 우리 군민들이 응원하겠다는 격려의 말씀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양평공사 13년을 계기로 군민과 함께한 양평군민 그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지난 과거의 잘못에 대해서 저희가 반성하고 그리고 내부적인 혁신과 군민 소통을 통해서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또 군민들에게 그 약속드린 바대로 그 군민들을 위한 공기업으로 거듭나겠다는 굳은 의지를 밝혀드렸고 또 앞으로 양평공사 운영 상황에 대해서는 늘 군민과 함께 쌍방향 소통을 통해서 군민의 고견이 양평공사 운영에 반영되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자님들을 모신 가운데 저희가 군민들께 약속드린 12개월 면을 들면서 약속드린 양평공사 구성원의 서약을 이 자리에는 이제 우리 양평 군민들에게 양평공사의 소식을 대표해서 알려줄 수 있는 언론 기자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서약서를 다시 한번 낭독을 하고 우리 기자님들의 질의응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약서. 양평공사는 군민을 위한 공공기관으로서 군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미래를 선도하는 열린 공기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양평공사는 양평군 발전과 군민 행복을 위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내부 혁신을 통해 투명성, 공공성, 효율성, 안전성을 강화한다. 하나, 양평공사가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및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도록 적극 관리 감독한다. 하나, 군민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며 늘 군민과 소통하고 협력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자랑스러운 공기업을 이룬다. 양평공사 대표 강영국 올림. 예, 이상으로
그 지난 그 13회에 걸친 또 국민들께 올리는 서약서를 제가 낭독드렸습니다. 이제 우리 오늘 참석하신 언론사 우리 기자님들의 말씀을 듣고 제가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양평군과 양평군 의회의 의결 과정을 통해서 양평공사가 양평 시설관리 전문기업 공단으로 전환이 되게 되면 그동안 저희들이 해왔던 우리 관내의 공공 처리 시설물에 대한 관리 경영을 바탕으로 해서 국민들의 건강 그리고 여가 활동 그리고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저희가 지역의 공기업으로서 해야 될 사회적 책무를 더욱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 시설 관리 공단으로 가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냐? 지금 현재 양평군과 양평군 의회에 조직 전환과 조례 개정을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3월 말 양평군 의회 임시회의에서 그 내용이 심의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회기 중에 잘 정리가 되면 후속적으로 저희가 우리 용역 과정을 통해서 양평군 집행부와 시설 관리를 위한 그 내용들을 그 실무 협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맡고 있는 우리 양평군 관내 공공 그 하수 처리 시설 그리고 체육 시설 휴양 시설들은 물론이고 쓰레기 종량제 봉투 그리고 기존에 양평군에서 직접 관리했던 쉬자파크 이런 공공시설물들을 저희가 관리하기 위한 실무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사장님도 아시겠지만 작년에 이거를 의회에서 통과를 안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만약에 이번에도 통과될 거라고 보장은 못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게 이번에도 만약에 통과가 안 되면 뭐 대책은 있으신가요? 우선 이제 그 공사의 그 조직 전환 문제는 양평군과 양평군 의회가 결정 책임을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이번 소통 간담회를 통해서 12개 읍면의 주민 대표님들의 그 청원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그 청원 내용도 오늘 이제 기자 간담회 후에 양평군청과 양평군 의회에 전달을 할 예정이고요. 임시회의 중에 저희가 의회와 집행부를 더 설득해서 지금 우리 배석환 기자님 말씀 주신 대표님 말씀 주신 대로 그 조직 전환 문제가 원만히 처리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할 것이고요. 만약에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저희가 더 노력을 해서 다음 그 집행부나 의회가 구성될 때 신속하게 마무리되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 그 업무 보고 때 저희가 양평공사 군민소통 간담회에 대한 그 계획을 보고 드렸고 일정 계획이 저희가 수립된 이후에 공문을 통해서 우리 양평군 의회의 양평군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을 드렸고 또 함께 좀 참석하셔서 자리도 빛내주시고 또 우리 국민들의 의견을 함께 들어주십사는 그런 말씀도 드렸는데 그 일정들이 바쁘셔서 우리 국민소통 간담회에는 참석을 한 번도 하시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제 양평군 집행부에서 그 결정해 주시는 대로 그대로 저는 이 받아들일 생각입니다. 결정은 아직 안 났나요? 네, 아마 저기 곧 방향 정리를 해 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뭐 이 청원서를 많은 국민들에게 받기 위한 노력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소통 간담회에 참석하신 각 그 12개 읍면의 주민 대표님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거의 다 참석하신 분들은 적극적으로 청원서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 인원은 대략 한 500명이 넘는 수준에서 정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지금 이제 가장 첫 번째로 군민이 그 주인인 기업인데 그 양평공사 운영 상황을
국민들이 정확하게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셨고, 늦었지만 그 이런 자리가 만들어진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그 이 고마워하시기도 했고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갖고 있는 보상은 적어도 1년에 한 번씩은 양평 공사 운영 그 성과물에 대해서 우리 지역 주민 대표님들께 정확하게 보고를 드리고 공사 운영 과정에 국민들의 뜻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입니다. 이제 공사 운영 과정에 가장 그 우려스러웠던 부분이 그 친환경 농산물 유통이 그 이 적자가 지속되면서 양평군과 양평군의회 조례 결정에 의해서 지난해 9월에 양평 농협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이제 그 과정에 우리 양평 관내 한 2,500여 친환경 농가들이 우려하시는 상황은 양평 농협으로 이관이 되더라도 친환경 그 이 농가들의 수매나 그 다음에 유통 과정에서 어려움이 좀 생기지 않도록 우리 양평군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양평공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지금 네, 그 답변 드리면 그 양평공사가 이제 그 유통 부분의 적자가 지속적으로 누적 확대가 되면서 우리 언론인들께서 잘 아시는 바처럼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행정안전부의 종합대책 그 수립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 후에 우리 양평군 집행부와 양평군 의회 그리고 양평 군민을 대표하는 우리 범국민대책위원회에서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그 이 방향을 이제 가닥을 잡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가 우리 양평공사의 적자가 오랫동안 누적돼 왔던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을 민간에게 이관하는 문제. 그다음에 그동안 그 어마어마한 규모의 누적되어 왔던 적자를 그 이 양평공사가 갖고 있었던 친환경 부분의 그 유통 자산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양평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을 하면서 금융 부채를 상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양평공사의 부채 비율은 190% 정도로 안정화 단계에 이제 접어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하신 양평공사를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으로 조직 전환이 되게 되면 저희가 수익을 내는 그 측면에 대한 이 저거를 덜어내고 우리 국민들을 위한 복지, 건강, 또 이런 거를 증진시킬 수 있는 시설 전문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이 이제 마무리가 잘 되면 양평공사는 운영에 큰 무리 없이 잘 되실 것을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는 저희 양평공사 구성원들이 그 너무 열악한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양평공사에 대한 이미지가 그동안 이제 그 지역사회에서 그 실망스럽게 이렇게 각인되다 보니까 그 이 고통을 또 인내를 저희 구성원들이 그 받아오면서 현재 양평공사 구성원들의 임금 체계가 우리 전국에 있는 각 공기업 중에서도 하위권입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상황인데 이 문제도 우리 양평군 집행부와 긴밀히 협의해서 우리 공사 구성원들의 그 업무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는 그런 내부적인 노력도 병행하려고 합니다. 또 아울러서 내부 혁신을 위한 준비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이 하위직 직원들로 구성된 경영혁신추진단을 저희가 운영을 해서 우리 공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관행 또 안 좋은 그 제도 그리고 안이한 자세 이런 것들을 저희가 떨쳐내고 내부 혁신을 통해서 우리 국민을 위해서 공사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키우기 위한 준비를 현재
함께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그 현재 상황에서는 저희가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단으로 저희가 조직 전환이 되게 되면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대행 사업을 맡을 때는 그 대행 사업의 원가 분석을 합니다. 원가를. 그래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총 금액이 정해지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실이 생길 우려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부분이 우선 양평공사를 정상화시키고 나서 그리고 군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정말 군민들께서 우리 양평공사에 대한 신뢰가 굳건해지고 저희가 내부 역량을 구축한 후에 양평 군민을 위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수익개발 사업들은 추후에 군민 공감대를 거쳐서 저희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그 전문 용역을 통해서 양평군에서 그 공사가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추가로 그 이 우선적으로 맡게 되는 그 시설 대행 그 분야를 이제 검토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 체육 시설 중에서 그 우리 군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에 대한 관리 저희한테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또 저희 공사에서는 현재 그 군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시자파크 아시죠? 이 시자파크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그 청운면에 있는 그 맑은숲 캠프 있습니다. 네. 이런 시설들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그 위탁하기 위한 내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탁이 저희들한테 이제 임무가 떨어지게 되면 이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을 저희가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방공기업이 갖춰야 될 중요한 책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노력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대행 사업을 맡는 과정에 공사 운영을 저희가 지금보다 더 투명하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 운영 관리비나 이런 것들을 절감을 해서 이제는 앞으로 양평 군민들께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도록 아주 강력한 내부 관리 체계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합니다. 주차장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차장 문제는 현재 민간 각 단체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이제 오히려 민간 단체가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리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우리 양평군 집행부가 보실 때 민간에서 하기 어려운 저희 같은 전문 기관이 해야 될 그러한 그 대행 사업들을 저희가 주로 맡아서 하려고 합니다. 모르십니까? 저희가 정확한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맡고 있는 일이 아니어서요. 공문제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저희가 그 협의를 해서 검토가 되면 민간 단체들이 하지 않는 영역의 분야가 있으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간단히 말씀드리면 양평 공사와 공단의 차이점은 공사는 수익을 내야 됩니다. 이제 공공의 업무를 하는 건 똑같은데 공단은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공단은 이미 정해져 있는 그 대행 그 원가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해야 되는 과정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에 조직 전환하는 과정이 행정안전부의 개선 권고, 그 다음에 양평군 집행부가 수행했던 양평공사 정상화를 위한 용역 과제의 결과에 의해서 군 집행부와 의회가 공감을 해서 진행을 했는데, 지금 이제 부채 정리 문제하고 친환경 농산물 유통은 잘 정리가 됐습니다. 근데 조직 전환 문제에서 제가 이해하기로는 양평 공사가 부채도 정리가 됐으니 이제 수익 활동을 해서 자립 기반을 갖춰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현재 그 제가 설명 올린 것처럼 양평 공사는 이제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가 지속이 되면 양평 공사는 다시 부실이 더 확대가 돼서 국민들에게
또 다른 걱정을 끼쳐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양평군 집행부에서는 시설공단으로 전환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대행사업을 우리 저희 그 공사에게 이렇게 이탁하기 위한 준비 작업을 현재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는 어떻든 간에 시설관리공단으로 전환하지 않고 양평공사 취재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논리도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다른 뭐 정치적인 이유도 있겠지만은 제가 이제 궁금한 건 뭐 일반 국민도 궁금하겠지만은 왜 양평공사에서 시설관리공단만 바꿔야 되는 이유? 꼭 이거 양평공사로 있으면은 뭐 손해가 나야 되고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면 손해가 안 나고 이런 부분을 좀 더 다각하게 좀 저희가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요. 양평공사는 이제 수익을 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 그 이 지방공기업 평가원으로부터 그런 기준에 의해서 관리를 저희가 받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내지 않으면 공사로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평가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직원들의 이제 그 이 급여 상승률 문제 그리고 이 이제 나중에 이제 부채가 늘어나면서 이제 부채 비율이 증가가 되면 이제 공기업의 적정한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이제 페널티를 또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현재 상태에서도 시설 관리 업무를 맡을 수 있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보는 건데 현재는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희가 수익을 내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공단으로 시급히 전환을 해서 그런 공공관리 업무를 하는 것이 정상적인 이 프로세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현재 상태에서 공단이 전환이 되질 않으면 지금 저희가 맡고 있는 대행사업에서 원가 그 용역이 제대로 지금 이루어지질 않아가지고 계속 그 경영 그 부식이 더 커지는 상황이 확대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저희가 현재 상태에서 수익을 내려면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설 있잖아요. 여기에 이용료를 저희가 더 받아야 됩니다. 이건 이제 국민들이 내시는 이용료인데 그거는 조례로 다 정해져 있어요. 조례로. 그래서 수익을 낼 수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시점에는. 근데 수익을 내라고 하니까 저희는 공사로서 해야 될 기본 운영 체계나 또 평가 이런 것들을 다 또 따라야 되는 이 언벨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문장입니다. 공사 공기업 수익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공적인 문제도 있지만. 근데 지금까지는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현재 공사의 자본금 규모와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 지금 저희가 지난 그 연말까지 그 부채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90% 정도로 저희가 안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유통사업을 위해서 갖고 있던 저희 자산을 다 양평군으로 저희가 승계 처리를 했고요. 저희가 지금 갖고 있는 부채가 결산 양평공사가 출범할 당시에 친환경 농산물 유통 사업을 통해서 수익을 내라고 방향이 정해진 겁니다. 이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로 지금까지 온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2000년 말 기준으로 양평공사의 부채가 277억이었습니다. 2000년 말 기준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구조로 되다 보니까 행정공기업을 관리하고 있는 이제 행정 이 안전부에서 수익을 낼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양평공사가 민간에게 그 유통 부분을 이관을 하고 그리고 우리 공공의 이 발전을 위해서 공단으로 전환을 해라. 왜냐하면 이미 양평공사는 공단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공단으로 넘어가게 조직 전환이 되게 되면 현재 기존에 저희가 맡고 있는 관리 업무가 있어요. 하수처리 시설, 그 다음에 종합운동장, 우리 저 용문의 국민체육시했다 이런 것들도 이미 대행 그 사업비가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들어오는 이용료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희가 양평군으로 그대로 반납을 합니다.
그대로.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국민들이 내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체계가 현재 이렇게 같이 혼재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쨌든 이제 그 수익을 내는 내야 되는 유통 부분이 넘어갔으니까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이제 공단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라. 이제 이런 관점이 되는 겁니다. 이제 저희가 그 2021년 말에 그 부채가 18억 18.7억 18억 7천입니다. 약 19억 정도 됩니다. 부채가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회사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그 불가피하게 갖춰야 되는, 왜냐면 이제 연말 회기 연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희가 정산하고 그 이 미결제했던 거를 갖고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공사 운영에는 이제 문제가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현재 양평공사 구성원들의 임금 체계가 이게 그 제대로 된 확고한 기준점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사 간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요 상황을 또 양평군 집행부에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래서 저희가 임금 체계를 다시 설정하기 위해서 전문 그 기관에 저희가 용역을 지금 그 이 발주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결과를 통해서 지금 이제 여태까지 안정화되어 있지 못했던 양평공사의 임금 체계를 확고하게 지금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현재 조직 상황과 지금 앞으로의 이제 말씀하신 대여섯 가지 사업에 있었을 때 필요한 정규직 구성비는 한 몇 명 정도 볼 것이고 임기제는 얼핏 몇 명으로 볼 것이며 위탁 사업으로 전환해야 될 그 인원수는 얼마나 볼 것인지 그것부터 대략.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 3월 말 임시회의에 양평공사의 조직 개편 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확정이 되면 지금 이제 기자님 말씀 주신 대로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이제 운영 체계를 구축하게 될 텐데요. 저희가 이제 그 노사 간의 그 합의를 통해서 당초에 저희가 213명의 정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이거를 협의를 오랜 기간 거쳐서 현재 우리 정원이 양평공사가 190명, 190명으로 했죠? 197로 197명. 197명으로 정원을 대폭 축소해서 조직 운영의 내실을 기하기 위한 합의를 현재 해놓은 상태입니다. 우리 공사의 주인인 국민들의 만족도를 높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그 이 조직 문화를 획기적으로 저희가 쇄신하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을 이용하는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저희가 간담회를 우리 그 시설 이용하시는 국민들과 함께 나눠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즉각 해소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 이런 그 지역 언론과의 소통의 자리도 너무 저희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기적으로 우리 언론인들과 함께 양평공사의 운영 상황도 보고 드리고 또 오늘 이렇게 주신 고견들을 저희 공사 운영에 저희가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우리 언론들과의 소통 간담회도 저희가 정기적으로 이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짧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사가 불신, 이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뭐 그 병영 없이 있었지만은 전임 사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임금을 거의 뭐 군수보다 더 많이 받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로 한참 시끄럽고 몇 개월간. 그러면서 저도 이제 사장을 만나서 상황이 이러니 그러니까 어떤 기업이든 민간 사기업도 물론이고 거기에 CEO로 가게 되면은 그 회사가 아주 그냥 적자투성이고 막 말도 못할 지경이냐 대부분 임금을 그냥 무임금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최소한 뭐 활동비 쪽으로 활동을 뭐 고인카드 정도 쓰는 걸로 한다든가 그런 절차를 봤는데 아 이분은 그냥 끝까지 그래가지고 이제 더 국민들이 야 그 뭐 운영도 잘 안 되는데 사장이 월급을 많이 받냐 뭐 그런 그 원성이 높았는데 그런 부분을 조금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준비가
뭐 그런 게 있으신지 해서 뭐 어떤 그런 계획들.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그 양평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양평구 집행부의 결정에 그 아무 이의 없이 그렇게 따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그 양평공사 운영 책임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국민들께 또 공사 구성원들께 그 이 공적인 그 이 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제가 충실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가 그 공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저를 포함해서 우리 이제 구성원들이 그 법인 카드 업무 추진비를 쓰게 되는데 그거를 저희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얼마를 썼는지를 다 본인들이 기록을 해서 서명을 하게 하고 그것을 이제 투명하게 공개를 해서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우리 공사의 공적 그 이 살림이 투명하게 그 관리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